미치겠습니다. 방울 냄새 납니다. 아 저요? 아니야 진열이. 아 진열이. 진열이의 빵구가 이제 좀 도를 넘었습니다. 이제 진짜 맞잖아. 좀 심합니다. 이 방송에서도 빵구를 그 정도로 끼는데 실제로 이제 더 심하거든요. 거의 생화학이거든요. 밸브를 잠궈야 되는데 열어놓고 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간 가스통이거든요.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껴댑니다.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. 이 뭐 누구는 빵구일 줄 몰라? 그러면 저 반호이 원래 방호이였습니다. 저 미국에 있을 때는 좀 완전 게스통이라고 불렸어요. 별명 LPG였거든요. 아 한번 참교육 갑니까? 진열이 진짜 게스통 참교육 가겠습니다. 갈 때 가더라도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가겠습니다. 두고 보자 진열이 누구 밸브가 먼저 잠기는지 보자고. 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?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뭘 기다리죠? 장애는 절대 안 나오는데요. 아 이게 그게 진열이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 걔 어떻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기는 거지? 나 어떻게 하는 건가? 지금 뭐, 때려 죽여서 방방 나올 것 같은데요. 아 무슨 빵구 잘 나오는 뭐 요가 자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아 고양이 자세가 너무 대단한데. 반응이 좀 뭡니까? 복수하고 싶은데 아씨 총알이 없어. 총은 있는데 왔습니까? 왔다. 뭐요? 왜요? 말하고 싶어서. 뭐 뭔데? 거기 가면을 또 이렇게 또 왜요? 이게 뭔데 이거? 니만 방구 껴 나도 낄 수 있는 거야. 아니 이렇게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지금? 와 이 반성을 안 하네. 야 근데 진짜 요즘 글래 심하긴 해. 이 정도면 미안. 아니 근데 야 이런 것만 먹으니까. 아니 이런 것만 먹으니까 이마. 얘 라이씨 냄새 안 났으면 뭘 안 했을 거잖아. 맞아 근데 니. 오 뭐야 그. 오 갑자기 탄산 먹는다. 좀 기다려봐 너 이거. 들으면 또 못하는 놈이. 들으면 못하니까 더 위험한 거야. 여기서는 못하니까 다 밑으로 가는 거야. 아니 왜 그런 거예요? 이러지 마세요. 이거에서 끝냅시다 그냥. 네? 이거 초코파일 먹는다. 미쳤다. 아 저거 폭소할 것 같은데. 일단 좀 기다려봅시다. 바노이 닌 상대를 잘못 골랐어. 만호 응? 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. 진짜 웃기네. 아니 씨 조금 더 약간 전에 아니 그거 한 사이다밖에 안 먹었어요. 아, 너무 냄새가 심장이 벌렁거린다. 그거 안 먹었어요. 물 엄청 쓰지 마세요. 와 거기 가지마라. 아니 나 진짜 많이 안 먹었네. 아니 진열이는 빵 냄새가 진짜 심한데 난 냄새가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재능의 차이인가 싶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음식이 중요한 거였어. 삼겹살, 뭐 탄산음료, 뭐 삶은 계란 이런 게 먹으면 그냥 냄새 직빵이래요. 그래서 내가 진열이를 한번 무찔러 보기 위해서 독해져 보기로 했습니다. 빵 냄새가 독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독해져야겠어. 빵구 냄새의 메인이 황이라는 성분인데 마늘에도 그게 그래 많답니다. 진열이 방심하고 있을 거거든요. 이 복종의 평화를 위해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. 어우 씨, 벌써 빵구 맛있다. 기다려라, 이게 빵구가 엄청 잘 나오는 자세라고 했다. 신대게 이렇게 하면 빵구 잘 나온댔다. 이렇게 입맛처럼 좀 있니? 빵구에서 별로 안 난다. 삼겹살 뭘 먹는 거지? 이렇게 냄새 안 나는데? 어떤 놈?
나가라! 야, 진열이한테 본때를 보여줬다. 아, 뛰어 나와 빨리. 아, 뛰어 왜 옆에 있어. 아이씨. 에이, 빠구장이. 날 결국 이렇게 자극시키는구나 니가. 그 끝까지 한번 가보자. 벌써 온다. 가자. 어? 가라 가라. 잘못 만났어. 다시는 깜치지 마라. 내가 분명히 제발 병원 가봐. 나 지금 여기 갈 수 있다. 근데 나 똥 싸러 갈게. 병원 협정 맞지? 이 소리 하지 마. 어! 넌 마지막 기회는 이런 거야. 난 분명히 평화를 제시했다. 아우, 오, 손 부글부글한다. 오, 안녕. 뜨거운 대가를 치를 준비됐어? 넌 아까 나의 평화 협정을 무시했지? 벌써 끝날 줄 알았는데. 아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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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맺을 수밖에 없더라. 상처뿐인 전쟁이었습니다. 아이 또 속이 쓰리네요. 그간 좀 어떤 일이 있었나? 이 냄새 때문에 제가 진열이한테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. 재능의 차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저좀 무리였어요 근데. 여러분들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린 깨달은 거지. 서로 반기 주고받아도 뭐 이제 뭐 그런 거 없나요? 아 이제 서로 존중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매너 있게 매방하기로 했습니다. 매방 매방 기발하 그러면. 잠깐만 살짝 나온 거 같아. 아 냄새 야 X다 야 X 따뜻한 차가 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아 이걸 왜 우리한테 왜 주는데요 갑자기. 지금 복층이 너무 오염돼 있습니다. 1, 2층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. 좀 뭐 나아지는 기분이 되지 않습니까? 향 좋다. 아 맛있네. 이렇게 보통 빵을 해서 많이 먹는데 약간 유자차인데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왜? 네, 갑자기 야, 사람 줘봐라. 왜? 어? 빵구를 줄일 수 있는 표 지압 같은 게 있어. 어, 그럼 뭔데? 내가 좀 해줄게. 어, 요 부분. 응. 요 부분은 살짝 아! 아, 아파 보인다. 아, 잠깐만. 빵구를 줄인다. 아, 나 진짜 뻗어놓은 것 같은데요, 이거. 그리고 아, 여기 어디? 요 부분. 아, 아니 근데 너도 해봐. 여기. 근데 이게 왜 방귀를 줄여주는데 원리는 있을 거 아니야. 방귀를 줄려면 뭐 이게 아 내가 한의사야. 냄새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잖아. 또 하나 더 있어. 어 어디 어디 발. 어 발에도? 응. 여기 요 부분 새끼발 말고 주위에 아 거기가 또 지니리 또 한번 중에 해봐주세요. 오오 시원하다. 괜찮아지네. 어, 뭐 좀 뭔 느낌이 온다. 어. 뭔가 좀 장이 장이 좀 배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. 어, 활성화된. 네, 좀 좋게 이제 활성화되네. 어, 근데 사실 진짜 왔다. 어, 뭐가? 근데 약간 맑은 느낌. 테스트. 아, 냄새 안 나는지? 어.